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정님 판자TV의 황규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취업규칙 변경과 시행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245-518 판결입니다. 사건은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근로자고 피고는 서귀포 의료원입니다. 파기 환송되는데 내용을 보시죠. 피고의 보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날 이전 입사자는 누진제, 이후에는 입사자는 단수제로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런 이제 보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99년 12월 31일 이전은 누진제. 이 누진제가 훨씬 더 비율이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10년을 구하면 그 평균 임금 고박이 10년 이렇게 고박을 끝나는데, 누진제가 있을 때는 1년 근무하면 1, 2년 근무하면 2.05,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너무 옮어가요. 그래서 한 36년 정도 되면 뭐 한 40.47 이렇게 고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누진제를 이제 그래서 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는 누진제, 그 이유는 단수제, 이렇게 해서 이 이후인자는 불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원고는 2000년 1월 1일날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수제가 적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보수 규정이 2000년 1월 11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보수 규정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지를 않았어요. 이게 이제 아마 그 공립 의료원이었는데, 이 의료원에서는 규정만 바꾸고 동의를 안 받은 거죠. 문제는 이렇게 보면 원고는 과연 2000년 1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 시행일은 1월 11일이다. 그러면 그런데 내용은 99년 12월 31일 이후, 그러니까 단수제를 적용돼야 되는데 시행일이 11일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는 2000년 1월 1일에 입사를 했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수 규정은 옛날 누진제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요거는 1월 1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 누진제밖에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수 규정이 개정된 2000년 1월 11일을 기준으로 원고는 종전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을 받으려면 2000년 1월 11일 보수 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된 보수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대해서는 종전 보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2000년 1월 1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만 새로운 보수 규정이 적용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몇 가지 로직이 있는 거죠. 일단 이 규정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누구의 그 당시 재직자에게 되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그런데 이 새로운 규정이 종전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종전이 안 된다. 따라서 원고는 시행일 이전인 1월 1일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종전 보수 규정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경 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종전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동의가 없으면 그 이후에 입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된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후 입사자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